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황금연못의 선물보따리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강의가 11번째 시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해외선물이 뭐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매주마다 진행하는 해외선물을 들으시면서 아, 이제 국내의 주식뿐이 아니라 또는 국내 선물뿐이 아니라 시장의 눈을 더 많이 넓게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해외선물의 입문 과정부터 또 우리 국가대표다라고 할 수 있는 크루드 오일, 골드, 지난 시간 동안은 또 10년 국채, 그리고 오늘은 지수 인덱스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정도 된다면은 거의 해외 선물의 완전 정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나간 한 시간 동안의 강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잊혀지지 마시고 다시 되돌려 보시고 하셔서 여러분의 정말 알찬 완전 정복 교과서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수 인덱스 오늘 11강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선물이요? 어렵지 않아요. 저만 따라오세요. 대박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을 말하다 11강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또 많은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를 준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연못에 우리 이렇게 선물 보따리, 주식보다 정말 쉬운 선물 거래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쉽구나 또는 정말 수익이 잘 나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 내동매매에 빠지게 되죠. 분명하게 시장의 시그널은 뭐 매수를 해라 또는 매도를 해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렇게 선물 거래, 주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멘탈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오로지 멘탈로만 이거를 갖다가 핑계를 대기에는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오로지 멘탈에다만 치중하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왜 이렇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할까요? 저도 이제 주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가깝게 이 시장에 있는데요. 저는 우리 트럼프 정부 동안에 정말 큰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 선물시장, 뭐 우리 9.11 때도 마찬가지죠. 선물시장에 대한 어떠한 큰 범위, 뭐 선물이 하한가를 가고 상한가를 하고 할 때 거래는 조금씩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기회인지는 몰랐죠. 그리고 나서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이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우린 국내 선물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 안에서, 즉 컴퓨터 앞에서 내가 세계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문이 열리게 되죠. 자, 항상 우리가 불황이 없는 게 선물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올라야만이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구조죠. 그러나 선물 시장은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입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하게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유를 갖다 대기에는 너무 작죠. 시장에는 커다란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미국이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긴 시간 올라오는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확신을 할 수 없죠. 뭐 어떤 그 상승론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론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경제 변수라는 것은 어떠한 뜻하지 않은 곳에서의 이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에 큰 폭의 진폭을 얻을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지만 그 해외 선물을 몰랐었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저부터 시작해서 벌써 11강째 해외 선물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현재가 창에 매수와 매도만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큰 기회가 오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최소한 저와 함께 11강, 12강까지 이렇게 해외 선물을 배우시게 된다면 트럼프 정부, 즉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탄핵 이후에 또 하나였다 새 정부가 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분명한 변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 변수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늘 아 언제 이랬다 하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동이 커졌었을 때 그 안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개미들이 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하면은 거의 95%가 깡통이야 이런 얘기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잔치가 아니라 다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 무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매주 좋은 알찬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뜻을 잘 이해하시고 아 그렇겠구나. 우리가 앞으로 3, 4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구나. 트럼프 정부의 초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글로벌 시장을 보니까 중기가 될 수도 있고 말기가 될 수도 있고 이때를 놓치지 말자. 준비하고 있자.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게 곧 희망이고 그게 곧 여러분의 수익이 됩니다. 자, 오늘은 해외 선물의 시장에 대한 다양성 우리 쭉 한번 보세요. 폭넓은 투자인데 주식처럼 막 1800개 종목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자, 국내 선물이 있고요. 그죠? 국내 선물이 있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크루드 오일이 있었고 골드가 있었고 자 미 국채까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유로는 이 국채하고 비슷한 통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6개 종목 정도면은 해외 선물은 거의 완전 정복이다.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을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수, 즉 인덱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하는 것처럼 해외 선물에서는 어느 쪽을 거래를 해야 되는가, 어떤 이유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상 제목을 뭐라고 적어드립니까? 불황이 없는 선물 시장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 주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뭐 장사를 하셔도 사업이고 또 회사를 운영해도 사업인데 어렵다는 얘기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같이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어렵다. 직원이 뭐 50명, 100명이 돼도 정말 급여 나가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뭔가 돌파구를 조금씩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방법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선물 시장을 거래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현재가창을 딱 보면 뭘 느끼십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 내가 팔고 싶을 때 23시간 안에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거래가 없다,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너무 침체되어 있다 이런 거 경험하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시장은 불황이 없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불황이 없는 선물시장이라고 타이틀을 항상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편 11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수 인덱스 트레이딩에 대한 매매 기법 그리고 기초 아, 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또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인덱스 선물에 대한 기초편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미국이죠. 뭐가 나옵니까? S&P 500, 그죠? S&P 500, 다우존스. 우리 매일 아침마다 확인합니다. 오늘 다우가 얼마가 올랐네? S&P 지수가 얼마가 올랐네? 또는 나스닥이 얼마가 떨어졌네? 이걸 매일 확인하죠.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100이 미국 주가입니다. 중국은 뭐가 나와요? 항셍, 엣지셰어, 항셍, 우리 보통 차이나 A50. 우리 이렇게 중국 지표는 대부분이 보는 게 요 세 가지 종목을 주로 보죠. 일본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사실 일본은 그냥 우리 니케이 225 이렇게만 보거든요. 니케이 뭐 N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그냥 아 오늘 일본 지수가 얼마가 올랐구나 얼마가 내렸구나 이 정도를 알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영국 지수, 닥스, 독일 지수, 프랑스 지수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럽은 다우존스, 유로, 스탁 지수, 유럽 12개국의 블루칩이다라고 해서 대부분이 영국 지표와 영국 지수와
독일 지수를 가장 으뜸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아침마다 아 지수가 얼마가 올랐네, 유럽이 얼마가 올랐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은 미국 지수, 미국의 그 선물, 인덱스 지수에서는 대부분이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이런 쪽들을 거래를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낮에 우리 시간하고 거래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항셍 지수를 좀 많이 거래를 하죠. H 지수, 항셍 H 지수 또는 뭐 차이나 A50. 한동안에 중국이 막 급변동을 할 때는 거의 차이나 A50을 거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요 두 종목. 일본, 그러니까 니케이 225는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지수 선물에서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거래를 하는 품목,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이거는 매번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개장을 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호주, 한국, 일본이죠. 세 나라가 제일 먼저 개장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뭐 지표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7시부터 4시까지 거래가 되는 게 아시아 증시입니다. 그죠? 일본은 9시부터 4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3시 45분. 중국 같은 경우 4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시까지 거래가 되는 게 아시아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5시부터 평균 거래되는 4시 5시부터 거래되는 게 유럽 쪽입니다. 프랑스, 스위스, 독일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침에 9시 땡 치면 언제까지 집중 거래가 일어납니까? 11시 정도죠. 2시간 정도가 집중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독일 이런 쪽들도 영국 이런 쪽들도 4시가 되면 출발을 하게 되면 집중 언제까지? 6시 정도까지 집중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뭐 지표 발표 나오고 뭐 가끔 보면은 22 통화정책 회의도 나오고 그러다가 한 밤 11시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뭐 장 마감 시간에 가까운 그런 지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장이다라고 표현하는 미국이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썸머타임 때문에 3월 12일까지는 11시 반에 개장을 했었죠. 그래서 7시까지 이제 그 지수가 마감이 됐었는데 1시간 앞당겨집니다. 오늘 3월 13일부터는 10시 반에 개장을 해서 5시에 장이 마감이 되게 되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경제 지표가 10시에서 7시까지 나오는데 우리 평균 오늘부터 우리 이번 주부터는 여태까지 이제 경제 지표가 한 10시 반에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1시간 앞당겨져서 빨라집니다. 9시 반쯤에 주로 큰 지표들이 나오고 11시 반에 나오던 지표들은 10시 반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썸머 타이밍이 이제 시작이 되면 1시간씩 경제 지표가 다 앞당겨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3월 13일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장, 전산장이 아닌 본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가 가장 핵심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통틀어서 보면은 23시간 아시아부터 미국까지 우리 HTS로 거래할 수 있는 전산장까지 하면은 23시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중요하겠죠. 지수 선물의 변동 요인이 뭘까요? 지수 선물. 우리 코스피 200 지수가 왜 움직일까? 코스피 200, 대형주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바스켓, 비차익 매매가 실제적으로 돈을 내고 들어와서 15개 종목이 상승을 하면 지수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가 7포인트씩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수 선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변동 요인은 시가총액이 우리 국내로 따진다면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뭐 실적이 너무 좋아서 크게 움직였다. 또는 정유 관련주들, 뭐 다우에 있는 엑슨모빌이라든가 이런 그 정유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더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우 지수가 뒷받침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수 선물에는 종목에 따라서 이 갖고 있는 기업 종목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제일 먼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종 미국의 경제 지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뭐 골드, 국채, 오일 다 해당이 됐었죠. 오일이 이제 가장 경제 지표에 대해서 약한데 골드라든가 뭐 10년 국채라든가 이런 쪽들은 특히나 뭐 GDP 이런 쪽에 강하잖아요. 보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뽑아 볼 수 있는 게
이게 GDP, 제조업지수, PMI 제조업지수 50 이상이 되느냐, 50 이하냐, 이렇게 그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이고요. 기업의 실적, 우리가 분기 실적을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 등 다양한 경제 지표가 지수 선물 변동에 가장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달러의 영향이죠. 달러가 강세냐, 달러가 약세냐.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거의 올라가잖아요. 지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상품 시장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상품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달러의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이슈들로는 우리 지금 뭐 당장 3월 15일 트럼프의 어떤 재정정책 관련해서 또 금리 3월 16일 금리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 이슈들에서 핵심 얼마나 큰 이슈가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수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우리 지난번에 한번 크게 움직였었던 이 브렉시트의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정치적인 관계는 뭐 중국하고 요즘에 미국하고의 약간 뭐 시끄러운 점도 있고 중국 중동 4월 달에 환율 조작국이냐 우리 그 대한민국도 환율 조작국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주가에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변동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변수 가장 뭐 예기치 않은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과거에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또는 뭐 중국이 갑자기 유동성이 너무 떨어진다.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었을 때 한동안 중국이 다시 7천을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어땠었습니까?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대학생들이 75%가 주식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 청소부가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주가가 이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가 꼭지를 보이게 되는데 상투를 보이게 되죠.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한테서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뭐 객장에는 안 가지만 과거에도 뭐 객장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왔다. 아니면은 뭐 생전 주식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아 주식 뭐가 좋다는데 뭐 얼마 간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 주가에다 상투가 나오는구나. 오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도 시장에 오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주가의 어떤 고점과 저점을 논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큰 유동성, 큰 이슈, 기타 변수들은 시장에서 어떤 단기 이슈로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지수 선물의 변동 요인, 중요한 게 있죠. 이러한 이론적인 글자, 활자화가 되어 있는 PMI든 달러든 글로벌 이슈든 간에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죠.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일목균형표가 어떻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거를 얼마나 실전에 잘 적용하느냐 또는 내가 어떤 매매의 툴로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이 전제 조건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왜? 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글로벌 있잖아요. 해외 증시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S&P 지수를 보고 있고요. 똑같이 10년 국채를 보고 있고 똑같이 골드 선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표가 발표했었을 때 우리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동 매매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방향으로 치느냐인데 그들도 이미 벌써 선점을 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비교, 미국 지수. 자, S&P 지수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S&P 지수는 뭐예요? 500개 종목, 보통주, 500개 종목이에요, 보통주. 즉, 공업주, 운수주, 공공주, 금융주 이렇게 500개 종목이 만들어진 게 S&P 500입니다. 나스닥 100은 IT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40%, 제조업 29%, 금융이 14%, 그리고 뭐 텔레커뮤니케이션이 한 12% 정도의 그러니까 그 비중 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나스닥 10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고요. 다우존스는 가장 역사가 크죠. 깊죠.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가장 신용도가 높고 안정된 30개 종목을 표본으로 시장 가격을 평균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우리 뭐 코스피 200 종목 이런 것처럼 코스피 100 종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나눠지게 되고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이해를 하세요. S&P 500은 증거금이 얼마 든다?
580만 원. 아, 그냥 이렇게 통으로 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S&P 500을 살려면 58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우리는 지수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지수 선물을 거래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80만 원. 나스닥 100은 얼마? 450만 원. 그죠? 우리 국내 선물은 얼마? 2천만 원. 차이가 크죠? 다우존스는 460만 원. 자,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은 쪽이 어디겠습니까? 이쪽이겠죠. 나스닥이라든가 S&P. 다우는 시가총액이 큰 30개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나스닥 100은 어떻게? 100개의 종목. 500은 어떻게? 500개의 종목이 지수 산출을 만들어낸 거니까 얼마나 거래량이 풍부하겠습니까? 변동도 크고 거래량도 큰 쪽은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종목당 대략 한 넉넉하게 천만 원 정도 사고 팔고 여유롭게 한다면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계약 정도는 내가 사다 팔았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이들은 월물, 우리 그 국내 선물도 3, 6, 9, 12 월물이 있잖아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 6, 9, 12 월물 상장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우리 한 틱, 이렇게 현재가 호가라고 할 수 있죠. 주식으로 따진다면 호가. 한 호가를 우리가 한 틱이다라고 하는데 해외 선물은 해외 선물뿐이 아니라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죠. 한 틱의 가치가 S&P 500은 15,000원. 달러로 따진다면 대략 한 뭐 12불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5,000원 그냥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의 한 틱의 가치가 나오고요. 나스닥 100은 더 쌉니다. 6,000원 정도. 이게 잘 안 맞아요. 적성에. 6,000원 정도. 3,000원, 6,000원 막 이러거든요. 지수 선물은. 근데 평균적으로 크루드 오일 10,000원, 뭐 국채 16,000원 이런 거를 거래하다가 막 3,000원, 6,000원 이런 거 거래하려면 갑갑하죠. 그러니까 뭔가 왠지 이렇게 우리 소형주를 많이 사야만이 마치 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도 됩니다. 일단 S&P 500은 15,000원, 나스닥 100은 6,000원 정도, 다우존스도 6,000원 정도의 일일 변동, 한 틱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일리 변동폭 이런 거 중요해요. 변동폭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변동폭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S&P는 대략 한 80틱 정도, 75틱에서 80틱 정도가 나오거든요. 80틱 정도면은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한 틱이 15,000원 정도니까 한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일에 내가 정말 이게 오늘 급락이 나올 것 같아. 그 주간부터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딱 꺾이는 것 같아서 매도를 딱 쳤어. 자, 그런데 본장이 딱 출발하니까 지수가 주춤주춤거리고 있다 쭉 내려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청산하지? 막 고민하지 마세요. 자, 1일 변동이 110틱 정도다라고 했으니까 110틱으로 무슨 수로 다 먹습니까? 자르세요. 어떻게? 절반으로 딱 자르면 되죠. 50틱 정도만 봐도 엄청 큰 돈입니다. 110만 원을 다 팔 수가 없어. 당일 거래한다면 변동이 크다라고 한다면 50틱 몸통만 가져온 겁니다. 윗골이 던져주고 아랫골이 던져주고 아쉬워할 필요 없이 아 이 정도면 정말 흐뭇하다. 한 계약이 50틱 정도면 한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계약이면 500만 원입니다. 그죠? 증거금이 얼마가 들어가요? 580만 원. 내가 5,800만 원 정도를 들어가서 절반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00만 원 수익을 봤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매일 거래하는 것보다도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딱 변곡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 변곡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또는 반등을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이 변곡점을 찾아내는 거고요. 나스닥하고 다우는 많은 분들이 거래하지는 않으세요.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사실은 S&P만 거래를 하지 나스닥하고 다우는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은 나스닥은 6천원 정도지만 1일 변동폭이 140만원 정도이고요. 이 140만원인데 금액이 작으니까 하루에 그 움직일 수 있는 총폭은 한 80만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는 한 100만원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쪽, 나는 S&P를 좋아하는지 나는 나스닥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S&P 500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도표는 코스피 선물, 즉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얼마나 효과 가치를 얻느냐, 이래서 우리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증거금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지만 코스피 선물과 S&P 500 선물에 비교를 하시면은
코스피 선물은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계약당 우리 국내 선물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레버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2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한 틱의 가치는 국내 선물은 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한 틱을 수익을 나는 것도 2만 5천 원의 증권사 수수료를 빼고 나면 대략 한 뭐 얼마 정도가 남아요. 2만 원 가량이 남는데 항상 얘기하죠. 남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손실이 날 수 있죠. 한 틱의 가치가 손실이 나면 2만 5천 원이 날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국내 선물입니다. 1회 변동폭 40틱이면 얼마예요? EP. 우리 EP, 1P, EP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원회의장이 한 3.5P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출발부터 한 0.4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해서 한 3.5포인트 올라갔다니까 한 3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변동폭이 40틱, 즉 EP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월요일일 오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폭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0틱에 한 틱의 가치가 2만 5천 원이니까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20틱이면 1P, 그죠? 50만 원, 40틱이면 EP.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이고요. S&P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600만 원 정도인데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우리 국내 선물하는데 2천만 원인데 얘 600만 원이래. 이거 한 4개 정도를 사면 우리 국내 선물 하나 사는 거랑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디가 효과가 더 좋습니까? S&P 선물이 당연히 효과가 좋죠. 수익금 한 틱의 가치는 15,000원. 쟨 25,000원이지만 우린 15,000원. 자, 평균 1일 변동폭 80틱. 돈으로 따진다면 110만원 정도. 어때요? 25,000원인데 여긴 15,000원이잖아요. 그죠? 40틱이 평균 움직이는데 이건 진폭이 좋았을 때야. 우리 0.5P, 1P 움직이는 날도 수두룩합니다. 국내 선물. 자, 여기는 80틱이야. 많이 평균 움직인 게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돈 투자 대비 변동폭과 변동률과 수익금을 따진다면 S&P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또 국내 선물하고 또 다른 점도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아마 이거 이해 못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해외 선물의 비교 미국 지수. 왜? 미국 지수에는 이민희가 붙을까? 이민희가 뭐지? S&P 선물, 황금연못이 S&P 500을 사라는데 꼭 이민희 S&P 500 이렇게 붙어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미국 지수 선물은 이민희 S&P, 이민희 나스닥 100, 이민희 다우 선물을 일컫는다. 각각 기존의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지수를 뭘로? 기초자산으로, 그죠? 기초자산으로 5분의 1 규모이다. 그래서 미니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이 미니, 예를 들어 5분의 1이면 내가 550만 원이 한 계약이라면 그냥 S&P 지수를 거래를 한다면 2,500만 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미니 S&P 500은 지수 선물을 거래하는 것은 5분의 1 규모로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5분의 1 규모이기 때문에 미니가 붙은 상품들은 완전히 전산으로만 우리 HTS 전산으로만 이루어진 상품으로 23시간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그 선물 거래하면 우리 9시부터 이제 3시 반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미국도 본장을 들어가면 지수를 사잖아요. 본장을 들어가면 이제 썸머타임이 해지됐으니까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되겠죠. 요 시간대 거래가 되는 것은 S&P 500, 다우, 존스, 나스닥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건데 우리가 23시간 전산장으로 거래를 하는 23시간에는 이 미니가 붙어 있는 거를 거래하는 게 23시간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미니가 붙어 있는 거구나. 이 기초자산이 5분의 1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인덱스 상품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 종목입니다. 내가 지수를 그래도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니 S&P 500 정도를 거래를 하셔야만이 그래도 지수 선물을 거래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니가 붙은 각각의 지수 선물이 우리가 현재 지금 매일 거래하고 있는 이미니 S&P, 뭐 이미니 나스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무슨 뭐 우리가
뭐 이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시험은 아닌데,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만 보십시오. 해외 선물 비교해서 중국 지수도 많이 보잖아요. 저 항생 H-share라고 하는데 차이나 A50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항생은 차트 제공해 주지 않나요? 이렇게 그 회원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낮에는 국내 선물에다 집중하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 선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냥 S&P500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주간장의 국내 선물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가 보통 이제 항생이잖아요. 항생하고 차이나 A50인데 실제적으로 차이나 A50 같은 경우 거래가 많을 때는 정말 해볼 만해요. 근데 거래가 많지 않으면은 막 널뛰기 왔다 갔다 널뛰기만 하고 있고 항생 같은 경우도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하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잘못 자칫 방향을 타면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항생이에요. 그만큼 이제 충분한 거래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니 S&P 즉 이미니가 붙어 있는 거가 가장 큰 지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사고팔고 하는데 어떤 문제성이 없는데 이들도 문제는 없지만 거래량이 조금 적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쌓지 않고 거래를 하시면 실패를 할 수 있는 쪽이 항생이라든가 아니면 차이나 A50 쪽이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되 충분히 좀 더 연습을 하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주의에 대한 얘기를 당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항생은 1,1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고요. 한 틱 가치는 7,500원이고요. 일일 변동폭은 200틱 굉장히 크죠. 200틱 아까 우리 얼마 80틱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S&P 500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틱 정도입니다. 데일리 수익은 한 160만 원이라고 하는데 데일리 수익이 160만 원이지만 데일리 손실도 16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물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H-share 뭐 거래를 많이 하진 않아요. 이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다라고 해서 에너지 소재 뭐 산업재 이런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그러니까 대표 우량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대형주 코스피 200에서도 시가총액 15개 종목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H-share 같은 경우는 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우량주들을 포함된 지수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거래량 많지 않죠. 두 자릿수로 거래가 됩니다. 증거금은 460만 원. 또 한 틱 가치는 7,500원, 180틱, 일일 데일리 수익률의 어떤 변동폭은 한 140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나 A50 잘 봐보세요. 차이나 A50, 50만 원, 한 계약에 50만 원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한 틱이 2,500원, 3,000원 정도야. 그리고 하루에 평균 거래가 움직이는 게 40틱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0틱이다 보니까 3,000원 정도, 한 틱이 3,000원이잖아요. 40틱이니까 변동폭이 얼마예요? 얼마? 12만원. 그래서 막 거래해보셨을 거예요. 차이나 A50. 이만큼씩이잖아요. 홍콩 같은 게 이렇게 두 자릿수라 하면 얘는 이만큼씩이에요. 싸니까 막 정신없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지수 선물을 거래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도, 아, 그래서 깡통 차는구나 이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찾아보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보시면서 안 되면 사진에 찍어두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아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이건 뭐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요. 니케이 225 타이완 닥스 지수는 뭐 대략적으로 거래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150만 원 정도가 들고 2,700만 원이 든다. 앞에 지수 중국 지수 S&P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언제 일본과 대만과 독일까지 건너가서 거래를 하겠습니까? 여기는 나중에 충분히 내가 세계에 가장 거래가 많은 S&P 지수를 충분히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 지수가 언제입니까? 276을 넘어갔죠. 탄핵 그 후야 정말. 탄핵일 날은
외려 안 움직여서 호재가 됐을 텐데 왜안 움직였지라고 시장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외려 오늘 무디스가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탄핵이 외려 이그 한국 시장의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뭐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커지게 올라갔는데 3.3포인트 이상이 올라갔으니까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2100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275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75 오면은 뭐 팔고 여행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빠질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더 갈지는 지켜봐야겠죠. 예단은 섣불리 할 수가 없는데요. 저의 기준상 제가 보는 시장에 이걸 하나의 팁입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할것 같아. 그런데 국내 시장이 상승이 커. 그러면 평소에 베팅을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가지고 베팅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만약에 네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금이 있었다면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만 급등한다면 두 계약 정도만 베팅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급락을 할까요? 급락 잘안 나오죠. 그러면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네 계약을 내가 할수 있다면 두 계약 정도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론적이라 하더라도 아, 미국이 조정을 받는데 이걸 매수를 해도 될까? 매도를 해도 될까?라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되 만약에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면 평소에 내가 네 개를 베팅할 수 있는 걸한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나 미국도 빠지고 우리도 빠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베팅하는 겁니다. 미국도 오르고 우리도 같이 오른다. 그럼 같이 베팅하는 거예요. 그 조절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35% 이상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오늘은 일단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시간은 미국, 중국 시장은 10시 30분부터 4시까지 거래가 된다는 거. 일본은 우리와 같다. 어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미국 아침 7시부터 여태까지는 아침 8시였는데 아침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23시간 거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 없는 오늘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또 당분간 변동성이 죽을 텐데 변동성이 없는 코스피 주식시장에다만 목을 매지 말고 눈을 해외 시장으로 해외 지수 선물에다가도 눈을 뜨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것은 크루드 오일, 골드 이런 쪽들이 변동성이 컸지만 조금은 안정되고 같이 갈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지수 선물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관심 포인트를 더 보시는 것도 향후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레버리지는 늘상 얘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뭐 설명드렸던 것들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인덱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지수, 이게 인덱스인데, 인덱스 트레이딩의 매력은 첫 번째, 이건 밑줄 짝입니다. 해당 국가 경제 상황의 바로미터이다야. 독일이 막 급락에 빠지면 독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급락을 한다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 지수가 급락을 한다면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국가 경제 상황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우린 증시는 경제의 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지수의 흐름이 곧 국가의 경제 상황이다. 두 번째, 코스피 200 선물에 익숙한 투자자들. 아우, 나는 골드 오일 정신없어. 정말 널뛰기 하는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선물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의 지수들에도 익숙하다. 왠지 코스피 200 지수를 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또, 코스피의 선물이 아니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골드나 오일을 해야만이 마음의 충족을 쌓게 됩니다. 그만큼 같은 변동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나라 지수들도 익숙하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에 비해서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모의 거래 필요 없다. 우리 코스피 선물 거래하려면 어떻게 돼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증거금이 2천만 원이 돼야 되고 막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러나 해외 선물은 해외 지수 선물은 모의 거래 필요 없이 바로 거래가 되고 증거금이 저렴하다.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550만 원, 600만 원, 1천만 원만 갖고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게이 해외 인덱스 S&P 선물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S&P 지수가 하한가를 갔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잘안 나옵니다. 2008년도에 나오고 뭐 금융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일 때 나오고 잘안 나와요. 올해 아니죠. 작년이죠. 2016년에
언제 나왔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 2015년도에 장중에 하한가를 간 날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날 차이나 쇼크 때. 보세요. 차이나 쇼크 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제가 일봉인데 일봉이 하나만 나왔겠습니까? 전조가 있죠. 하락을 하려고 한 전조가 있습니다. 쭉 이날 하한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S&P 하한가 쉽지 않죠.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브렉시트 결정 6월달이죠. 6월 2016년 첫 장중 하한가로 딱 못 박아서 끝난 거가 아니라 장중에 하한가를 딱 찍는 겁니다. 하한가를 찍은 날 2120에서 1999까지 지수가 변동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480틱이면 돈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700만 원의 변동성. 증거금이 6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증거금이 600만 원 돈인데 700만 원이 변동이 터졌다는 얘기는 증거금보다 더 많은 변동이 나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따블이 그냥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한가가 잘 나오지 않는데 2015년도 8월에 나왔고요. 2016년도에 나왔고요. 2016년도에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수 선물을 거래를 안 하고 골드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했죠.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일 지수 선물이 또 하한가 갑니다. 시장이 무너질 거야 이런 우려 때문에 2016년 두 번째 장중 하한가 6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제가 간간히 흘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시기상 2150에서 이번에 2028, 앞에는 1999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2028까지 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480틱, 하한가는 480틱이 되니까 700만 원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을 합니다. 언제? 이날입니다. 이날. 하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었던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하한가에다 먹고 하한가에 받쳐놓고 소설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일부를 보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변동, 즉 언제나 돌발 상황 발생 시 가장 시장에 중요한 기준 지표가 되는 게 S&P 500이다라는 얘기예요. S&P 500 뭐 500개 기업들이 만들어진 산출된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만화를 하나 그려놨는데 잘 보세요. 항상 제가 이제 방송 장중에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수를 샀으면 매수 진입을 하면 시간을 먹는 게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수는 쭉쭉 올라가지 않아요. 틱틱틱틱틱틱을 먹는 게임이다. 즉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가 매수이고요. 매도는 뭐라래요 우리가? 매도는 한 방이다. 수직으로 쭉 빠진다. 좀 전에 우리 하한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쭉 빠집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게 이런 방법인데 대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봅니다. 횡보를 할 때 보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혹시 내가 여기서 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단계 1단계 뭐 2단계 3단계 4단계는 분산 단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는 시간 굉장히 인내력과 시간을 가지고 가야만 내가 오늘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 지수도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채권도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매수는 앞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매도는 아주 급하게 골드든 오일이든 지수든 마찬가지로 아주 빠르게 빠진다라는 거 그 정도를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지수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쭉 만들어 와본 건데요. S&P 500부터 S&P, 이미니 S&P 500부터 다우 나스닥까지 쭉 최근에 이 그래프의 흐름을 120분 차트로 만들어 와봤습니다. 120분이라면은 봉 하나에, 우리는 23시간 거래가 되죠? 봉 하나가 2시간짜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부터, 죄송합니다. 1월 19일부터, 여기가 3월 19일이에요, 요 날이. 1월 19일부터 거의 두 달에 가깝게 올라온 걸 보면 요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넘어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지가 되고 앞에 고점이 저항이 지지가 되고 저항이 지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죠.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듯이 이 과거에 상승했었던 그림들을 본다면은 그냥 일목균형표 하나를 장기 60분 차트라든가 30분 차트, 뭐 120분 차트 정도에나만 놓고 봐도 아 얘가 양
구름 양 영역에 놓여 있는지 음 영역으로 빠져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S&P 500이에요. 오랜 시간 상승해 놓고 지금 주춤주춤 거리고 있죠. 언제든지 이번 주 FOMC 발표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매물은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주춤주춤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2380이 저항, 2360이 저항, 2350이 저항. 이게 마디지 않습니까? 2330 이렇게 마디가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계단을 타고 내려올지 아니면 수직으로 내려올지는 변수가 있겠죠. 반드시 어떤 변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한번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의미에서 S&P 500의 120분 차트이고요. 이는 두 번째는 이민이 나스닥의 120분 차트입니다. 다 걸려있죠. 지금 지수들이 다 걸려있습니다. 자, 얘는 다우, 이미니 다우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드린 것은 이게 향후에 이탈을 하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줄을, 밑줄을 그어드린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리고 항생,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항생도 여기 이탈을 했죠. 이게 이제 저항이 됐습니다. 항생 H쉐어 마찬가지로 이게 대형 저기 우량주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음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다 조정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큰 조정은 아닌데 아 약간의 조정권에 들어가 있네 지수 선물이라는 거를 S&P뿐이 아니라 차이나 항생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나 A50 그죠? 차이나 A50 먼저 이렇게 빠져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락은 전광석화처럼 지나간다. 내가 미처 잡지 못하게 아까 매도는 한 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하다가 두려워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고 있었을 때 멀쩡하니 여기서 매수할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매도가 다 충분히 빠지고 나면 올라갈 때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돼서 또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타이밍이라는 거 항상 얘기하는 이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지수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개요 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도를 넓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 S&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S&P라는 것들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우리 여기 뒤에 보시면 황금연못의 선물 투자의 신 무료 강연회 이렇게 자막이 있는데요. 3월 25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한번 가볍게 있었고요. 또 부산에서 대구에서 있었는데 이번 3월 25일 강연회는 대강연회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전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적인 제약. 또 뭐 언어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해드려놨는데 우리 강연회에서는 이번에 올 봄에 2017년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말하다 코너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많은 분들이 그날은 시간을 비우시고 참석을 하십시오. 올해 상반기에 대강연회는 아마 3월 25일이 마지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황금연못의 시황편. 당연히 시황이 필요하죠. 저는 매일 매주 시황을 쓰는데 황금연못의 신패러다임 2017년 국내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제가 그 우리 자동매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해외 선물뿐이 아니라 국내 선물 또 옵션까지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동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시기니까 시황에 대해서도 들으셔야 되고 자동매매의 혁신이다라고 써드렸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까지 런칭이 되어 있고요. 해외 선물에 대한 매력. 어떻게 거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많은 시간 강의를 했지만 많이 생각하지 마라. 필요한 것만, 엑기스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꿀팁, 실전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한번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날 오신 분들의 선택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본사 대강당 2층에서 선착순 300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바이셀 TV에다가도 연락을 하셔도 좋고 우리 서울경제 1577-7451에다 연락을 주시면 예약 접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하게 3시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지수 선물까지 11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제가 수익을 말하다를 12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간에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요약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을 해서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